그 침례 자체가 침례로 인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것과 구분되는 거예요. 과거와 구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되는 거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을 혼돈하면 당신도 망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능력이 필요하다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는 겁니다. 성령. 우리 기독교들은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5절부터 보라니 누구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경건한 가족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거룩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은혜로 받을 수 있고 성령이 오셔야 역사한다. 그래서 신자는 무엇보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너의 영도 그가 살린다. 너의 몸도 그가 살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그 앞에 있는 절차를 다 이렇게 준비하셨고 예수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자기가 먼저 고난 받으시고 그 모든 길을 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의 감독자를 세우시고 성령의 교회,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치게 하신다. 성령으로 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영적 생활하며 교회에서 성령으로 양육받기를 원하며 성령의 사람 되기를 예수로 전합니다. 하되 성령의 모든 은사가 있어요. 아홉 가지 은사에서 성령이 나타났죠. 성령이 일하시게 하라예요. 여러분의 성령이 일하시게 하면은 여러분은 능력도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역사할 겁니다.